몰랐어. 광장을 새로 조성하면서 옮길 수도 있나 봐.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. 그 자리에 오래 있었으니까. 그때 네가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라서 오른손에 칼집 들고 있더라. 내가? 응, 네가. 아니? 아니야, 너야. 다른 데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다 왼손에 칼집을 들고 있는데 광화문 동상과 오른손에 들고 있어서 말들이 많다고. 근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 있어 광화문 동상이 맞는 거라고. 네, 그랬지. 너랑 다니면 네가 그런 거 다 얘기해줘서 재밌었는데. 어, 생각났다. 세 번째는 한 번에 하나의 선을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길게 쓸 거. 이 자꾸 짧게 덧칠하는 거는 두려워서 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래. 눈길 기억이 났네. 이게 내가 그림 배우는 이유거든. 이제 공간이 다 끝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인물들을 좀 배워보려고. 까먹기 싫은 애들이 적어. 학원 지났지? 어? 아, 여기 근처야. 학원 말고 길에서 해, 수업. 나 여기서 가볼게. 너도 가봐.